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강의실이 나타나고 학생 10여 명이 대학과 문학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나이대라든가 공감하는 거라든가 대화가 용이하다는 점들이 확실히 그런 부분이 느껴지기도 하고 청년 연구원분들이 수업에서 알려주시니까 저는 조금 더 지금 동향과 맞물려서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참여와 선택이 적은 기존 대학의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만든 대한대학, 이상한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총장과 이사장, 운영위원은 전부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할지도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합니다. 수업 과목과 주제가 선정되면 강의를 맡게 될 교수를 학생들이 직접 선발하는데 나이나 학위 등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논문을 얼마나 썼느냐, 등재지 얼마나 기고를 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정량화된 기준들을 따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청년 연구자들이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 현재 정식 개강 전 시범 수업에서는 노동, 페미니즘 등 6가지 주제와 대학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강의가 진행됩니다. 기존 대학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에 8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삐까뻔쩍한 건물이 없어도 뭐 몇십억 쌓아둔 재단 적립금이 없어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충분히 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 이상한 대학교는 오는 26일 개교식을 진행한 뒤 3월부터 정식 수업에 들어갑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